와, 여기까지만 와도 진짜 사람이 여기까지만 와도 안 보여 사람을. 아, 뒤에 분들까지 정말 잘 챙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만 명, 2만 명 이런 관객석이 꽉 차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영광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늘 그래왔듯이 열심히 할 거고 저도 모르는 새에 성장이 되어 있을 거고, 되게 무대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다, 되게 노련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느낌? 제가 이제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죠. 대칭을 맞춰야 돼. 아, 민규 어디 갔어? 혜림이! 빨리 빨리 시켜야 돼. 아, 김민규! 라면 먹다가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마. 뭐라고요? 라면 먹다가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라면 밥 먹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이고 리더다 보니까 쓴소리를 하게 돼요. 물론 팀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서로가 예민해져 있을 때는 저도 하는 게 싫지만 듣는 사람도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일단 우선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카메라 편집을 했단 말이야. 영상 편집을 누웠는데 계속 그 떠오르는 거야 자꾸. 편집하는 거야? 그 게임하다 눕거나 아니면 키보다 누우면은 그 마지막에 본 거 계속 떠오르는 거 뭔지 알아? 몰라. 당구 치다가 직각 누우면 약간 당구대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건지 몰라? 몰라. 뭘 알겠어. 지금은 친구죠. 그냥 때때로는 전 동생인 거 같아요. 몇 명 친구들한테는 애교 많고 그냥 되게 철없는 형. 근데 오히려 저는 더 마음이 편해요. 저도 에너지를 얻어야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동생처럼 다가가면 오히려 친구들이 더 에너지를 많이 주더라고. 저는 되게 무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대에서만큼은 리더란 직책은 솔직히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뭐 리더로서 뭔가를 해야 되고 리더로서 뭔가 이 팀의 분위기나 뭔가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제가 더 이끌려갈 때도 많고 애들한테. 춤추면 아팠는데 지금 딱 올라가자 갑자기 스윙인데 아픈 거야. 나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오른쪽만 아플 때는 이제 왼쪽 발로 뭔가 유하게 뭔가 넘어가고 좀 했다면 갑자기 두 쪽 다 아프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그래서 중간에 내려와서 테이핑도 하고. 앵콜 때 아픈 게 제일 서러워. 왜냐면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뛰고 놀고 싶은데 이게 뛰는 게 솔직히 막 춤추는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제일 많이 아파서 거의 대부분 못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잘 뛰어줘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나한테 남은 게 없어. 다 줬어. 일단 파트 1이 끝났는데 저는 아직 뒤에 거 생각밖에 안 나요.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아픈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진짜 무조건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한 번
것 같아요. 홀가분하고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투어가 아닌 월드 투어니까 끝날 때까지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 팀이 재팬 버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10대모 다이로그 21회. 자, 1, 2, 3, 너 파이팅! 이제 3분의 1 끝났습니다. 4분의 1이요. 지금 생각해도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일단 사람이 많은 거에 대한 네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늘 뭔가 모르게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안감이 무대 올라갔을 때 행복감으로 덮어졌던 거였는데 불안감이 좀 더 커지면서 제 자신도 너무 불안했었고 무서웠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됐어요. 네. 이런 얘기를 처음 하네요. 아휴, 서브티 이러면 안 되는데.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리더니까 단체 인사까지는 버텨보자. 라는 생각? 민규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돌아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서 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쿠스형 괜찮아요? 쿠스요? 여기잖아. 쿠스 뒤에 있어. 쿠스형 안 되겠으려면 쉬어. 올라가 보자. 조관님. 조관님 괜찮아? 다리 아파? 야, 유지 순서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해. 저희도 쿠스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정말 신기한 게 무대 위에 있을 때랑 내려왔을 때 저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려와서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퀴즈트가 바뀌었었어요. 원래 힙합팀이 먼저 올라가는 거였는데 다른 유닛 친구들이 먼저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든 올라가겠다, 올라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무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대에 못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대로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코스형이랑 저항형 문제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그 상황에서 베스트를 찾아야 해.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이제 멤버들 이제 빈자를 좀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많아. 그게 팀이 아니야. 그게 진짜 팀인 것 같아. 세대는 세븐틴. 大家好，我们是 세븐틴. 와. 에스쿱스 아 그냥 꽃형 마음을 대신 전해 주자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꽃형도 빨리 나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다 같이 그냥 모두 꽃형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랍시다. 谢谢. 우선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기다려주시고 보러 와주신 팬분들께 한 분 한 분 죄송하다는 말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너무 답답했고, 투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시상식들과 많은 연말 무대에서 애들이 무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속 무대에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대에 빠른 시일 내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쉬면서 정말 점점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도망쳤던 제 자신에게 너무 분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생긴 상태여서 지금 빨리 무대에 서고 싶어요. 세븐틴 리더 그리고 힙합팀 리더의 에스쿱스. 멤버들에게 모험적이고 저보다 멤버들 더 챙길 수 있는 리더 변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넌 웃으면서 무대로 올라가야 돼. 그게 너의 직업이란다. 힘내자.